네, 반갑습니다. 편지원의 역사 편지 10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한 최고의 의서 허준의 동의보감에 대해서 강연을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이거를 하게 된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요즘 TV에서 허준을 다시 재방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자꾸만 보면서 이거 진짜냐? 이거는 뭐가 잘못됐느냐? 이 사람이 진짜 있었느냐라고 자꾸 질문을 해가지고 아, 사람들이 이렇게 허준과 동의보감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알고 있구나. 아니면 이렇게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강연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허준 드라마 보셨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허준 드라마가 세 편이나 있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1975년에 김무생 선생님이 한번 하신 거 있었고, 또 지금 하는 게 정관열 씨, 그다음에 김주혁 씨, 이렇게 해서 세 편이 있었는데, 드라마로 이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또 소설, 이제 이윤성 씨의 그 소설 동의보감? 예, 이것도 베스트셀러가 됐죠. 예, 그래서 아주 사람들한테는 정말 가깝게 느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잘못된 지식들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허준에 대한 기록이 정확한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드라마에 대한 거, 소설에 대한 걸 알다 보니까 우리가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이게 그 허준이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왜 서자들은 족보에도 정확하지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좀 홀대를 받았대요. 그렇지만 허준이 할아버지는 경상우사 출신의 허곤이라는 분이고 아버지는 용천 부사의 그 허론이라는 분입니다. 어머니는 물론 그 아버지의 소실이긴 했지만 양반집의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허준이 서자이긴 했지만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기록에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림에 사진에 보듯이 이렇게 드라마에서는 왜 이렇게 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역경을 딛고 내의원이 되었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부잣집에 태어난 명문가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조금 소실이긴 했지만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학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서자인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 이때 의원이 되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의원 공부, 뭐 의학 서적들을 찾아다니면서 벌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하고, 약초들로 다스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많은 신망을 얻게 되었고요. 10대 때에는 벌써 그, 전라도에서 이 서울로 올라가는 약재들을 검역하는 심약이라는 종구품에 임명되기도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런 서자에 이런 신분이 있었지만 자기가 결심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분입니다. 허준의 묘가 발견된 지가 그래도 지금은 한 30년 됐지만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예, 1991년도에 고, 이 연구했던 어떤 이 양재 씨라는 분이었어요. 고문어서 연구하시는 분이 그 양천 허씨 족보에서 진동면 하도리, 동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기록에 보니, 선좌 쌍분이라는 게 있다. 그 주소를 찾아서 따라가니 우리나라 지금 경주래. 경기도 파주 있죠. 파주 안에 민통성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얘기를 해서 고의를 구하고 예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차 들어가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땅을 파서 이 비석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약간 이쪽이 반틈이 날라가고 없는데 정확하게 적혀져 있었어요. 양평군 호성공신 허준이라고. 물론 글자가 몇 가지 없었긴 했지만, 그래서 거기에 그 족보에 있었던 곳이 여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한 50평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허준의 부인의, 안동김 씨 부인의 묘고, 요게 허준의 묘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요 뒤에가 허준의 생모의 묘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50평 되는 이묘 앞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다시 그때 이렇게 재정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록에 2000년대에 와서 이제야 이제 백과사전 이런 데 보면
다시 새롭게 많이 바뀌었는데, 하필 여기에 언제 태어났는지가 정확하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만들 때 여기 앞에 비석을 하나 세웠는데, 거기에 1547년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진주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공신회명대라는 이 그림이 있는데, 이 선조 임금님께서 임진왜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호성 공신들을 모아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줬대요. 이 호성 공신이 뭐냐 하면, 선조 임금님이 자신을 따라서 가서 의주까지 피난을 갈때 자신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내려줬던 이 자코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호준이 주치의로서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예, 그래서 호성 공신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림에 허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자세하게 여기 확대하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보면 허준이 참석해서 기회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536년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맞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1536년에 태어나서 1615년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한 77세, 78세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선조를 임금님을 따라서 갔던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다들 우리 부모님을 돌봐야 된다, 내 아들들이 나를 찾는다 하면서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허준은 끝까지 이 의주에 가서 이 왕을 보살폈다고 합니다. 또 허준에 대한 기록을 또한번더 살펴보면, 미암 유이춘이라는 선생님의 11년간 친필로 쓰신 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허준이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허준이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들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미암 유이춘 선생님을 허준이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냐면, 어머니 친척인 김시음이라는 사람이 이분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유이춘 선생님이 허준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학식도 좋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데, 자신의 병과 자신 병 치레가 부인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이 유이춘의 부인이 다 고쳐주고 그 가족들을 모두 다 병에서 이렇게 치료를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망이 더 두터웠겠죠. 예, 그래서 허준 선생님이 이 유이춘 선생님이 허준이 유이춘과 이 신뢰도가 점점점 높아질 때쯤 됐을 때, 유이춘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이조판서로 지내고 있는 홍담에게 부탁을 해서 내의원에 청거할 것을 부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홍담에 의해서 이 허준 선생님이 내의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종사품이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허준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내의원의 의과 시험을 쳐서 내의원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예, 의과 시험을 치지 않았습니다. 예, 허준은 치지 않았고, 요즘 말로 하면 낙하산일까요? 그때 당시에 선조 임금님께서 전국에 있는 의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모두 왕실로 보내라라는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준이 지금을 말하면 특채로, 예, 내의원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특채로 들어가서 왕실에 들어갔더니만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진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정말 그 왕실이란 곳은 의술이나 약재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모여 있으니, 연구하고 보고 자기 스스로 찾기도 하고 공부를 많이 했죠. 그 중에서 양혜수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의림차료라는 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뭐그 당시에 금나라, 원나라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의서들을 다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양혜수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영향을 받았다라는 건 스승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선조의 이 편지 글인데요. 한글로 썼는 편지입니다. 이 허준 선생님이 여기에 등장하시는데요. 이때부터 선조와 허준의 관계가 아주 두터워집니다. 예, 그 선조가 당연히 딸들을 굉장히 귀여워했거든요. 딸바보 아버지였나 봅니다. 예, 선안공주라는 사람이 이 왕실 밖에 나가 있을 때, 허준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왕실 나가 있을 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한글로 딸에게 편지를 쓰는데,
처방전 같은 글을 남겨요. 허준이 내린 처방전이다. 이대로 약을 써라.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허준이 내린 것은 다 맞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낫는다라고 해서 한 10차례의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허준이 이름이 있었고 그런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한공주가 많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선조인님께서 임금님께서 또 허준을 굉장히 또 신뢰하고 특별하게 대했겠죠. 또 하나 선조하고 이 허준의 관계를 보면 이 광해군이거든요. 이 만화 사진인데 광해군이 두창에 걸렸어요. 예, 두창에 걸렸던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도 의원 중에 아무도 이 보살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이 두 번째요. 이 광해군 말고 그 전에 왕이 왕자가 한번 두창에 걸려서 죽었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준이 나중에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예전에 왕자가 두창에 걸렸는데 의관들이 풍속 금기에 얽매여 수수 방관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 허준이 쓴 글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선조 임금님이 생각했을 때 또 자신의 아들을 잃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목을 합니다. 허준 너가 고쳐라 라고 딱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허준이 깔끔하게 이 광해군을 낫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조 임금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라 해서 만든 책이 언해 두창 지표라는 책입니다. 예, 여기에 나중에 이광수의 지복유설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허준은 신이다. 기천명의 사람들을 살렸다. 신의 영역을 이분이 해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나 하면 이때 두창은요, 신한테 뭔가가 쓰였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창 신한테 걸리면 죽는다. 이게 풍속이었어요. 의관들도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창 신이 걸리면 절대로 자기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을 쓰면 안 돼요. 이게 사람들한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했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의관마저도 이 풍속에 얽매여서 돌보지 않았던 겁니다. 예, 그러니 사람들이 이 두창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두창에 대해서 잠깐 또 더 설명을 드리면 진신화상첩이라는 관료들의 이런 초상화를 모아놓은 사진첩, 그림첩입니다. 근데 여기 얼굴을 보시면 마마 자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마마 자국이 있는데 이 화상첩에 20명의 관리들의 그림이 있는데요. 5명이 이 그림에 이 마마 자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5%가 거의 마마에 걸렸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그 정도는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마라고 얘기하는 게 뭐 상간마마 할 때 약간의 두려운 존재, 뭐 범접할 수 없는 존재, 뭐 이렇게 해서 마마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생각을 딱 하면서 그 문구가 좀 생각나는데 우리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 보면 호환 마마 뭐 그거보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불법 비디오라는 그게 있었잖아요. 예, 그게 조금 떠오르면서 그게 옛날에는 그런 마마가 굉장히 무서웠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조가 궁궐에 들어가고 광해군의 병을 낫게 하면서 선조한테 신임을 받았겠죠. 선조가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고쳐줬으니까 뭔가를 자기를 내려야 되는데 종이품 당상관에 자기를 내렸습니다. 시기 질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쫓아내라 하면서 사관원에서는 뭐 거의 세 달 동안 계속해서 유서를 올리는데요. 상소문을 올리는데 그 선조는 번복하지는 않습니다. 시기 질투가 많이 심했죠. 그때 그리고 나서 이 갑자기 선조가 죽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허준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의관이 왕이 죽으면 당연히 의관들은 죽거나 아니면 유배를 가거든요. 근데 특히 선조가 죽기 전부터 허준을 쫓아내려고 탄핵하려고 했던 작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어 함부로 약을 써서 왕을 죽게 했다.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소서. 그러니까 왕한테 보통의 의관들은 왕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다들 보약을 써요. 그냥 아프니까 보약을 써서 자신 몸을 조금
위로라기보다는 자신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보약 쓰면은 크게 아프지 않고 돌아가시니까요. 근데 허준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독한 약을 써서 충분히 앓게 한 다음에 낫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조 임금님이 정말 몇 번이나 돌아가실 뻔한 것을 허준이 살렸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모르고 대신들은 계속해서 이 허준을 이제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광해군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광해군이 그나마 조금 가까운 의주에 유배를 2년 동안 보냅니다. 예, 여기서 허준이 2년 동안 유배를 가서 그 전에부터 해오던 동의보감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동의보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동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동쪽의 의학, 의 이런 뜻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중국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북쪽을 북의, 남쪽의 남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동쪽에는 그러면 동의가 있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중국과하고 나란히 이 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 나란히 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동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보감이라는 것은 거울, 그다음에 보배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울이라는 것이 본보기라는 의미가 있으니 후세의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될 만한 보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이런 동의보감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동의보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허준이 선조의 명을 받아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학 서적을 하나로 모은 백과사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96년에 편찬해서 1610년에 완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허준은 선조 임금님부터 광해군 사이에 이렇게 살았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완성되었다라고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우리나라가 등재됐던 동의 이 서류입니다. 예, 2009년 7월 31일이죠. 예, 31일 날 등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까지도 이 동의보감이라는 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한의학자들이 표본으로 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되었는데요. 그 등록된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잠깐 보시면, 동의보감은 서양의학의 발전 이전에부터 수백만 동아시아의 복원에 기여한 문헌으로서 현대인에게도 다방면에 서양의학보다 더 우수하다. 그래서 세계 의학사에서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이 만들어지고 꼭 410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1095년도인가 그 중국의 장쩌민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 한중 우호 관계에 이 동의보감이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그때도 400년 전에 그때도 지금도 이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연결돼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 국보로도 지정되어 있고요. 동의보감은 지금 한의학에서는 아주 우수한 손꼽히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의 한의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모든 기초가 동의보감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 더 보완되고 또더 실용성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이게 중국 사람들은 사신들이 만약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가져가려고, 영종조 시대 때는 서로 앞다투어서 가져가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양은 작은 양은 아니거든요. 25권이라 되는 책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2000년, 그 동아시아의 2000년 동안의 많은 의서들을 모아서 집대성한 책, 이 백과사전 책, 이 동의보감인데, 짜집기 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사람을 제가 잠깐 들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정말 바다와 같은 문서들이 있다. 그런데 제대로 볼 의학책이 하나도 없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보기 좋게, 일반인들도 볼수 있게끔 만들었는 게 동의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이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25권의 책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목차만 해도 2권이에요. 목차만. 예, 목차에 보면 목차도 다섯 분류를 해서 거기서 한과 목을 나누어서 사람들이 사전식으로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내경편, 우리 이 몸 안에 있는 이런 뭐 혈액부터 대소변까지 뭐 이렇게 목소리 이런 것까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외형은 밖에 이제 나타나는 이런 병들, 얼굴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소아과, 뭐 산부인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잡병편에 들어져 있고요. 탕액은 이제 약초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탕약, 그다음 침구는 뜸이나 뭐 이렇게 침 이런 것들이 내용이 담겨져 있듯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쉽게 분류가 돼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리가 아프다. 예, 그러면 일단 그 동의공학 책에서 머리 두자를 찾아요. 그러면 그 머리가 어떤 의미가 있고, 머리 둘레는 어떻게 재고, 머리에서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내 머리가 앞쪽이 아픈지, 반쪽 중에서 어느 쪽이 아픈지, 그리고 오한이 있고 온몸이 아프다면 코가 막히는 증상이 있는지, 증상에 따라서, 내 몸의 증상에 따라서 이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편두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렇게 할 때는 옆에 처방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게 우리 지금 당연하잖아요. 아무렇지 놀랄 일이 아니지만, 이때 그 전에 의서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질병이 먼저예요. 어떤 병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근데 내가 질병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내 증상이. 근데 그렇게 단어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기 힘들었답니다. 근데 이거는 몸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내가 코가 어디에 어떻게 아프다. 증상을 다 말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일반인들도 뭐 당연히 의사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아주 쉽게 되어 있었다는 게 동의보호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동의보감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뭐 베트남까지 전해진 이유는 이 목판 때문입니다. 이 목판에 새겨져 있었던 이 동의보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활자로 되어서 책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전파될 수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원래 그 목활자라고 하나하나씩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렇게 목판본이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으면, 물론 여기서도 조금씩 변하기는 했겠죠. 이 25권의 이 책을 목판으로 만든다? 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간, 힘듦, 뭐 비용 이런 거 새겨야 되죠. 인쇄해가지고 그 나무 만드는 데는 물론 시간 걸리겠죠. 또 인쇄해가지고 확인하고 틀린 것도 봐야 되고 맞죠.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1631년 정도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 다시 목판본이 한번 만들어져서 그게 전라도의 쪽에서 그 다음에 대구 달성에서 이게 강행이 됐대요. 그래서 이 지방에까지 지방 사람들이 이 25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축약본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방에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었는데요. 제가 한자를 잘 모르겠지만 여기 출자도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글이 어디서 나왔는 거냐 하면 강릉에 있는 약국계에 있는 규정이라는 곳에 이 글입니다. 여기에 이 동의보감을요, 중요한 책이니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빌려주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 약국이 뭐냐 하면, 약국계라는 게 뭐냐 하면 약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약국인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지방에는 좋은 재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릉에 살고 있는 사족들이 계를 만들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좋은 약재들을 구입해서 이 약국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계원들만 사용하는 건 아니겠죠. 그 이외에 백성들한테도 여기 약국에 들러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당연히 의서들이 많겠죠. 예. 뭐 한약 집성방이라든지 그 약재에 관련된, 그 지역에서 나는 약재에 관련된 한약 집성방, 그 다음에 응급 치료하는 뭐 그런 책들, 그리고 동의보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만들었던 그 간행봉들이 이 강릉에까지 그리고 다른 지방까지 이렇게 널리 퍼져 있게 된 것입니다. 예, 물론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축약본도 알려지긴 했지만, 동의보감이 너무 귀하다. 이거 다 구할 수 없다. 너네 함부로 대출하면 큰일 나. 이거 빌려주면 안 돼. 없어지는 물건일 수도 있어. 다들 탐내니까.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한 사례로 보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조 임금님의 명에 따라서 만들어졌던 제중심편이라는 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동의보감을 기초로 해서 축약했던 거죠. 축약을 해서 여기에 더 보완을 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조 임금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금의 의서들을 통틀어서 진실로 우리나라의 쓰임새에 적합한 것으로는 오직 양평군 허준의 동의보감에 견줄 것이 없다라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을 내려서 이런 책들을 축약본이라도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나 잘 알죠. 이재만 선생님의 동의수세보원. 앞에 동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동의보감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겁니다. 이재만 선생님의 그 책은 우리 체질, 그렇죠? 우리 체질을 사상의학으로 해서 체질에 따라서 어떤 약을 써서 낫게 해라, 체질을 바꿔라 라는 것이 이분의 의학서인데 이 기초도 동의보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동의보감을 기초로 해서 축약하고 보완하고 했던 책들이 이때 시대 때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쿠가와 요시무네라는 사람의 글 중에 하나 있는 건데요. 당연히 동의보감을 칭찬하는 글입니다. 고금의 준서를 손바닥에 잡힐 정도로 살폈으니 가히 의협의 가르침과 바로잡음이 도움되지 않겠는가. 내가 이거 정말 열심히 보니 정말 도움이 되더라는 뜻입니다. 이때 일본에 이분이 이 쇼군이거든요. 이분이 계실 때 역병이 창궐했어요. 사람들이 그 에도 지역에 8만 명 사람들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동의보감의 약재를 연구하고 책을 읽어서 저 의학 개혁을 일으켜서 성공했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 동의보감에 나오는 책에서 나오는 약재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 일본에서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보다는 먼저 이 동의보감 책을 1724년에 가져가서 간행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중국이 먼저 가져갔는데 기록상에는 여기 중국은 1763년으로 되어 있고 뭐 그 전에 충분 1700년도에 가져갔다라는 게 정확한 기록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중국의 능어의 서문에 보면 이 책은 황제도 이미 읽은 바 있다. 아직은 보통 사람에게까지는 보급되지 않았다. 천하의 보배는 마땅히 천하가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뭐 자신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더 이상 동의보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선 중국 의사가 간행된 경우는 많이 적더라고요. 많이 없었습니다. 훌륭한 책이 있기 때문이죠. 동의보감 첫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동의보감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형장부도라는 책입니다. 예, 몸에 있는 오장육부, 예, 뭐 심장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뭐 간, 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장육부라고 하잖아요. 뭐 육부는 소화기관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위, 뭐 대장, 소장, 뭐 방광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오장육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혹시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 네, 보셨습니까? 네. 유희태의 스승을 해부했다. 라는 거, 얼음동굴, 밀양에, 예, 맞습니다. 밀양의 얼음동굴에 가서, 유희태를, 스승을 이렇게 해부해서 했다라는 기록이 아니라 드라마에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장면을 봤어요. 그 이순재 선생님이었거든요. 이순재 선생님이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편지를 쓰셨어요. 나는 죽을 때가 다 됐으니 우리나라의 의학계를 발전을 위해서 너가 나를 해부해라 라고 하면서 혼자 후련히 이 밀양으로 혼자 먼저 떠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허준이 놀래가지고 헐레벌떡 이제 그 따라가서 진짜 여기서 이렇게 했던 장면이 나왔거든요. 사실이 아니죠. 예,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유희태 선생님이 이때 계시지 않았습니다. 유희태라는 분이 이 시기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허준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한 100년 뒤에 숙종 때 유이태라는 선생님이 사셨는데요. 정말 명의였어요. 예, 그 전염병이라든지 산부인과 이런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셔서 중국에서 죽는 사람도 살려냈다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명의가 있었는데 아마 그분을 이렇게 드라마상에서 이렇게 넣어서
스승으로 만들어서 드라마틱하게 꾸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허준은 정말 어릴 때부터 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함부로 사람을 이렇게 해부하는 거, 제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진짜 허준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이때 시대 때 해부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유영이라는 사람이 시신을 3번 해부해서 의술에 전통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그 의병장 조원이라는 사람과 함께 임진왜란에 나갔어요. 그래서 왜구 시신 3구를 해부를 했어요. 그래서 기록에 남겨져 있고, 사실 그분이 그린 오장도라는 그림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궐의 날에 의해서 역모를 당해가지고 사람이 죽어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저 봐라, 시신을 해부해가지고 벌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시기에 해부를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시신을 해부를 하려면 관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라는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허준은 스승을 해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신형 장부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양에서 보던 해부도랑 좀 다르잖아요. 맞죠? 이건 해부도는 아닙니다. 사람의 몸이죠, 몸. 눈, 레이저가 쏠 듯한, 정말 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코가 이렇게 두 줄이 있다는 건 벌른거림을 나타내는 거고요. 입을 벌리고 있는 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배가 지금 출렁거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움직이고 숨 쉬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이 오장육부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은 살아있는 건강한 사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동의보감의 이첫 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것은 이 그림으로 내가 이 책을 왜 만들겠다,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건강한 사람,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사람의 몸과 정신이 건강한 사람을 만들겠다. 이때 말로 양생이라고 합니다. 양생을 추구하겠다라는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양생이라는 것이 생명을 기른다, 뭐 이런 뜻인데요. 배꼽도 있잖아요. 어머니와 아이를 연결시켜주는 정말 중요한 배꼽도 이렇게 강조해 놨잖아요. 생명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섭생이라고 해서 먹고 입고 자고 이런 걸 적당하게 해야 된다. 조율을 잘 해야 된다. 그다음에 수양, 정신을 정말 잘 다스려야 된다.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적당하게 일을 하고 그 상호작용을, 수양과 섭생의 상호작용을 잘해야 이 양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허준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있듯이 양생을 추구해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동의보감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죠. 병을 치료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의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동의보감 내경편 1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기. 사람의 이 기본이 기초를 이루는 정기 있잖아요. 정기, 정. 그다음에 기. 흐름. 기의 흐름이라고 얘기하죠. 이 정과 기가 함께 해서 신, 정신을 활동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기신이 잘 되어야지만 양생이 되는 거다. 이 뜻입니다. 우리 지금도 사실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과 신, 스트레스 덜 받고 적당하게 조절하는 게 사실 힘들지만 적당하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적당하게 먹어야 되고 과하게 먹으면 탈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되어야지 정신 활동이 올바르게 된다라는 것을 동의보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 서문에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담겨져 있는데요. 수양, 몸을 다스리는 것, 정신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약물 치료는 그 다음에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내가 정신을 먼저 다스려야지 약으로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처방이 너무 많다. 약물 처방이 너무 많다. 번잡한 것들이 많으니 좀 줄여라. 요점을 해서 줄이는 데 힘쓰자.
그다음에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 그런 향약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하여라라고 동의보감 서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 약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죠. 분량을 정확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국내산 식품을 이용하라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 동의보감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글을 이때 시대에 사람들이 한자를 잘 모르잖아요. 정말 좋은 약초인데 이게 어디에 쓰는지, 무슨 이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줄을 모르니까 일단 이 동의보감을 만들 때 허준이 했던 작업이 백성들이 쓰고 있는 이 약초가 도대체 이름이 뭔지 그것부터 분류했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는 677개의 한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쓰는 그 약초 이름과 우리가 쓰는 의선들이 쓰는 그 약초 이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더 쉽게 볼수 있었겠죠. 예. 이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한번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피난 갈때 아이의 울음을 먹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곡식을 먹지 않고 흉년을 넘기는 방법이 있답니다. 만병통치약인가? 곡식도 안 먹고 흉년을 넘길 수 있으면 너무 좋네요. 맞죠?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들 울면 뭐 줘야 되죠? 사탕 주면 되잖아요. 네? 사탕. 이 사탕이었어요, 진짜로. 무슨 말이냐면, 그 감초 있죠? 감초를 달이면 달짝지근하니까, 약간 수건이나 이런 데 담궈서 아이를 물리게 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달달하니까 애들이 울지 않는다는 뜻이고, 곡식을 먹지 않고 흉년을 넘기는 방법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침을 하루에 360번을 넘기랍니다. 침이요, 정말 건강한 사람한테 많이 나거든요. 예. 그 360번을 계속해서 이렇게 넘기면 배고픔을 잊는다는 뜻인가요? 다이어트에 정말 1등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 혹시 동의보감에 나오는 것 중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응?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 동의보감에 나왔는 뭐 이런 거 많잖아. 미나리, 봄에 미나리 먹으면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머리를 맑게 해준다, 피를 맑게 해준다라는 거 있고, 뭐 고사리 같은 경우가 소변을 잘 보게 또 해준다요. 그게 또 그런 얘기들도 있고, 오미자가 기관지에 좋다. 뭐 어디 또 오미자 나는 철 되면 또막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제가 이 눈이 이게 필요해서 조금 이렇게 빨간데 결명차차를 마시면 된다고 해서 제가 요즘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우리가 동의보감을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그 연탄가스를 맞은 적이 있는데 엄마가 동치미 국물 주면서 학교 가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무는 그런 그 동치미 국물에 있는 그런 무를 씹으면 해독작용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옛날에 어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의보감의 전체적인 제가 의의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전통적인 그 의학 지식을 완벽하게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한의학에서 표본으로 삼고 있고 더 보충하고 더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양생의학입니다. 예.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별거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정말 혁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치료, 양생은 양생 이렇게 봤었는데 이걸 합쳐져서 만든다는 것이 정말 동의보감의 최고의 뛰어난 업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딱 질병에 맞는 알맞은 처방, 과하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고, 네 번째는 허준만 할수 있는 겁니다. 뛰어난 문장력.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인기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준 박물관이 있거든요. 예, 허준 박물관에 가면 앞에 커다란 벽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옛날에 뛰어난 의원은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미리 병이 나지 않도록 하였는데, 지금의 의원들은 사람의 병만 다스리고 사람의 마음은 다스릴 줄 모른다. 이것은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으면 원천을 캐지 않고 지류만을 찾는 것이니 병을 낫게 하는 게 그것이 억지 어리석지 않느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 정말 허준은 사람을 위한,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이렇게 동의보감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의사들의 이런 파업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들 또한 자신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서로 의논하면서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나 이런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의 어느 것도 사람보다 먼저일 순 없습니다. 네.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 마음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훌륭한 의사라면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